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대리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아까 우리 여기 4번 테이블에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서른즈음에 하고 비처럼 음악처럼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김현식 씨가 더 땡겨가지고 이 곡 먼저 불러드렸습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전해드렸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쪽지 적어주셔도 되고 자리에서 편안하게 좋아하시는 곡, 오늘 특별히 듣고 싶으신 곡, 또 생일 맞으셨거나 기념일 맞으셨거나 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빵빠레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즈음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오늘 통기타 반주로 좀 조용하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음력이긴 하지만 또 하루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른즈음에 아까 서른이 좀 훌쩍 넘긴 했는데요, 그러셨는데 저도 서른즈음에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50즈음인데요. 서른즈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른이신 분도 계실 테고 몇 년 전에 서른이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앞으로 서른이 되실 분도 계실 텐데 서른이라는 의미가 네, 그냥 저도 29살 때는 아유 서른이란 29이 나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31살 되니까 그런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이런 서른이구나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 40, 50대랑 서른을 넘기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단순하게 그냥 계란 한 판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김광석 씨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남기고 가신 김광석 씨에게 감사드리면서 불러볼게요. 오늘은 기타 반주로 맞는지도 안 보고 내려가가지고 맞는다고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서른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는 1월 달에 작심 3일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 세웠다가 한 번도 못 가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하루 갔는데, 여러분들은 새해에 세우신 계획을 잘 진행시키고 계신지 한번 우리 여기 빨간 모자 쓰신 오빠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한 가지만.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 관광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아, 부럽습니다. 우리 저쪽에 하얀 옷 입으신 오빠 어떤 계획 세우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원래 흡연 하려고 썼는데 네. 잘 안 되고 있죠. 좀 전에 흡연실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혹시 뭐 전자담배로 살짝 갈아타시? 네. 저희 화요일 연주자 조승현 씨라고 있는데 양력 1월 1일 날 그 전자담배로 갈아탔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다시 그냥 담배 피더라고요. 네. 그러면 못 끝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봐서 저는 담배는 안 폈었는데 제가 아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담배를 피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못 끝낸다 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네. 아침에 피우세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피시는 분들 피시나요? 아, 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피시면서 정신 건강을 좋게 술까지 같이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엄청 독한 와인 추천해 드려가지고 사실 건강에는 좀 무례한 걸 추천해 드렸네요. 담배도 피시는데 아무튼 뭐 담배 피셔도 또 오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를 끊으시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식구들이 끊으라고 해서, 또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또 뭐 흡연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1, 2, 3번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건강을 좀 생각해가지고. 아, 건강을 생각해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담배는 뭐 줄이는 거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참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년 반 전에 제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먹던 술을 지금 한 400일 정도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먹다가 못 먹으니까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암에 걸렸다는 그 충격보다 술을 못 먹는다는 충격이 더 컸었거든요. 저는 이제 당분간은 못 먹겠구나. 원하는 술을 먹어도 뭐 쬐끔 맛보는 정도지
그렇잖아요. 걱정되니까.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 같아도 제가 몇년 전에 커피도 한번 끊어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근데 그때도 커피를 끊으면 어떡하지? 그때 하루에 제가 커피를 8잔씩 먹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여가지고. 네, 그 결제 받고 나오면 한 잔. 네, 또뭐 결제 들어가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막늘 그랬었는데 두통이 갑자기 그 복사하는데 그 뭐라 그러지? 미세한 소리에 소음에 제가 엄청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아니고 막 검색해 보니까 커피를 끊으면 그 두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3개월을 커피를 안 먹어봤거든요. 그냥 꼭 참았는데 거짓말처럼 딱 3개월 되니까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다시 커피를 먹는데 그 사람이 그때 내 몸이 살짝 좀 쇠해 있을 때그 조그만 소량의 커피가 그렇게 작용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피시지 않는다면 조금 줄여보시다가 끊으시는 건 어떨까 추천해드려 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포트와인으로 갈아타시면서 술을 좀 독하게 드시고 담배는 참아보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그래서 오늘 다들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2월 달에 또한번 다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올해 10kg 빼기, 10번 웃기 이렇게 딱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kg 뺐어요, 여러분. 1월 달 지났는데 2kg. 네, 오늘 가서 어제 1kg, 또 오늘 2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탄수화물을 좀안 먹었더니 그런가 싶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근데 10kg 빼는 것보다 10번 웃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면 예전에 제 웃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어두워진 웃음이 계속돼서 올해는 조금 많이 웃어보려고 엄청 웃으면서 찍는데도 다시 또 이제 끝나고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돼서 저를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웃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2월 달에 리와인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박기영 씨의 노래인데요. 시작이라는 곡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왜 너는 꺼지지
감사합니다. 박기영 씨의 시작 이런 노래 전해드렸습니다.